슬럼프의 시간을 딛고 1993년부터 이제 국제 마라톤에서 재기를 하면서 드디어 90년 첫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아틀랜타 올림픽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저도 그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틀랜타 올림픽 때 바르셀로나의 영웅 황민준 선수가 해설자가 돼 있고 또 나의 평생의 라이벌이 이분 선수가 마라톤으로서 선수를 뛰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황민준 선수도 진짜 금메달 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의 힘으로 또 해설을 하셨거든요. 앞판에 스퍼트하고 그렇겠죠. 예. 네. 이야 3초 1등을 했던 그 선수도 유명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견제 선수도 아니었었어요. 3등한 선수가 이제 좀 잘 뛰었었고 예. 그 선수는 이제 전혀 이렇게 무명인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제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진 거죠. 다른 선수들도 뭐 전혀 견제를 안 했죠 그 상태는. 유명 선수가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 그 간격을 계속 이제 좁히다 보니까는 예. 그게 이제 3초로 이제 마지막 이제 꼬링을 한 거죠. 키가 큰 와이라이나 케냐 그러나 기록으로 봐서는 아직 이봉주 선수가 앞서는 2시간 12분 서범주 2위 은메달 은메달리스트죠. 마라톤에서 은메달 따는 한국의 이봉주 태극기를 흔들면서 트랙을 돌고 사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대단한 거지만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로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선수 유명했다면 그런 공간을 안 뒀겠네요? 그런 네, 공간을 안 뒀죠. 계속 따라붙었죠. 와 한 100m만 더 있었으면 잡았을 거예요. 그죠? 100m만 더 길었으면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도 앞에 가는 그 선수 입장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선수 입장도 진짜. 네. 아이고 이봐. 아이고 이봐. 또 참 야구를 안 쓰면서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계속 안 잡히면은. 야구로다기보다는 짜증이 나죠. 잡힐 것 같이 팀에서도 이렇게 안 잡히니까. 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통하는 3초에 그 공간이 마음속에 평생 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뭐 차이가 그게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좀 빨리 잊혀질 텐데 그 3초라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약이 됐던 것 같아요.